여러분들 공부도 그래요. 지금 이 나라에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, 사실 우리가 이렇게 떠들어잡기고 뭐 농담도 하고 이러는 것도 절대 여러분들 세상 어떤 것도 거저 지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요, 거저 얻어진 게 없어요. 여러분들 지금 뭐 공부하는 것 여러분 지겹고 뭐 겨우 억지로 뭐 하고 그러는 건 알겠지만 그건 아셔야 됩니다. 하다못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덥고 막 짜증나고 뭐 추울 때도 있고 한데, 그때 나라 지켜주는 군인이 저기 근무서지 않고서는 저 최전방에서 얼마 전에 진짜 끔찍한 사고도 났지만, 여러분들 그 예비군들은 아실 텐데, 밤에 추운데 일어나가지고 그 2시간 뭐 가는데 또 거의 뭐 1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, 막 밤에 중간에 깨서 3시간씩 그 근무서고 춥고 덥고 하는데, 여러분들 자는 그 시간 밤새 누군가는 그 38선 해안선 다 서서 일일이 지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하게 발 뻗고 자고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. 여러분들 공부가 그게 어떻게 거저입니까? 뭐 학원 안 다니면 나 공짜로 공부하고 있다? 절대 공짜 아니에요. 하도못해 여러분들 부모님이 정말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나라에 세금 내잖아. 그리고 그 뭐 군인 젊은 언니 오빠들인가요? 언니도 있죠. 그렇죠? 형 오빠 여기 GOP 출신 나오잖아요. 벌써 그 2년 동안 정말 개고생을 한다고. 그 남자들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, 미국에서 태어나 어디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은 그 근무 안 써도 돼. 편하게 자면 돼.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절대 공짜 아니에요. 한 시간 한 시간이 그 한 시간 동안 수만 명의 그 우리나라 그 군인 언니 오빠들이, 자꾸 언니 오빠라고 하지, 오빠 형들 뭐 언니도 있고 누나도 있으니까, 그래서 계속 서가지고 추운데 발발 떨면서 무슨 뭐 정말 몇 겹을 껴, 추울 땐요 진짜 몇 겹을 껴입고 방 하나 껴입고 해도요 그래도 발 막 동상 걸릴 지경이. 근데 뭐 얼마 전에 사고 난 거 보십시오. 진짜 이제 불구가 돼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인데,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.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또 말씀, 아 진짜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, 봐봐요. 여기 보면은 이미 다녀왔지만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. 한겨울에 영하 30도 찍히는 거 보인다고. 핫팩도 안 터져요. 여러분 그런 고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거니까, 아, 왠지 이거 저도 잘 해야 될것 같아요.